silent night. I only have one wish for that shooting star. Holy night, send me someone to love so I can hold their hand while we're ice skating around the trees in Central Park. Kiss some on. 파랭이들 안녕, 진주입니다. 일단은 씻고 와가지고 토너부터 해줄게요. 다이에콤의 콜라겐 퍼밍 미스트 사용해서 닥터도 이걸로 해주고, 요즘 이렇게 콜라겐 라인을 써주고 있어요. 저 어제 제주에서 돌아왔습니다. 겟레디를 찍었는데 생각보다 너무 이제 막 찍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날리고 오늘 다시 찍고 있어요. 요즘에 너무 건조하니까 이렇게 수분을 계속 충전해주고 싶더라고요. 촉촉한 제품들 더 많이 쓰게 되고, 이거 앰플도 한 통 거의 다 써가지고 잘 안 나오는데, 이번에 제주도를 갔다 오니까 진짜 8개월 만에 간 거였거든요. 제가 이사 오고 처음 고향에 내려갔던 건데 오랜만에 가니까 일단 너무 힐링되는 그 느낌이 좋았는데, 그새 여기 서울 생활에 많이 적응을 했는지 얼른 서울에 다시 오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제가 내내 거기서 친구들한테도 말했는데, 제주는 뭔가 힐링되고 쉬러 가기엔 참 좋은데, 제가 이제 거기서 30년 가까이 살다가 여기 올라온 거기 때문에 많이 이제 거기 생활은 해봤잖아요. 그래서 요즘 저는 이 서울 생활이 가장 만족스럽고 너무 행복한가 봐요. 가끔 힘들 때 제주로 좀 도망 좀 가고 열심히 살 때는 서울에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나저나 오늘 제목 보고 들어오신 분들 많으시죠? 제가 이런 썰을 풀게 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고, 저희 이런 얘기 잘 안 하다 보니까 조금 부끄러운데, 제가 이 제주도를 내려가는 비행기에서 있었던 일을 좀 들려드릴게요.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비행기를 조금 일찍 탔어요. 그래서 이제 승객분들 타는 거 기다리면서 핸드폰을 만지고 있었는데, 일단 계속 바르면서 할게요. 아, 근데 오늘 메이크업은 제가 인스타 스토리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최근에 그 제가 속눈썹 영상을 올릴까요? 했던 그 스토리 속 사진에 대한 메이크업 문의가 좀 있어서, 그날 했던 메이크업 겸 제가 이 번호를 따인 그날의 메이크업이 같은, 거의 립만 살짝 다르고 같거든요. 그래서 그 메이크업을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승객분들 타는 걸 기다리면서 저는 창가 쪽에 앉아 있었는데, 그 옆에서 조금 소란스러워서 봤더니 저의 엄마뻘 정도 되시는 여자 두 분께서 이제 캐리어를 위로 못 올려가지고 좀 무거워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옆에를 봤는데, 보통 이제 승무원분들이 도와주시니까 주변을 봤는데 아무도 안 계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앉아 계시는 다른 승객분들도 안 도와주고 계셔서 제가 벌떡 일어나서 제가 도와드리겠다 하고 올려드렸거든요. 저는 그렇게 뭔가 도와주는 거 좋아해서 저한테는 별일이 아니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두 분이 이제 제 옆자리 두 분이셨던 거예요. 그래서 앉자마자 너무 고맙다 하시면서 요즘에 이렇게 잘 안 도와주는데 도와줬다고 이렇게 막 착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아니라고, 저 원래 잘 도와드린다 이렇게 하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가면서 이제 얘기를 좀 했어요. 말씀을 계속 거셔서 무슨 일 하냐 하면서 저 명함도 주시고, 처음에 그냥 받았죠. 그래서 왜 주시는지 몰랐지만 명함도 받고 이제 한 장 가고 있는데, 같이 계셨던 그 일행분이 초면에 실례지만 나이를 여쭤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가씨냐고 여쭤보셔가지고 뭔가 느낌이 왔죠. 아, 뭔가 아들을 소개시켜주고 싶으신가 보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제 본인 아들이랑 밥을 한번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나이를 말씀을 드리니까 이제 막 두 분이서 이렇게 두 분이서 하는 얘긴데 저는 다 들렸거든요. 막 나이도 딱이네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너무 웃겼어요. 저는 그 상황이 뭔가 신기하고 뭔가 되게 드라마 속에나 벌어질 것 같은 그런 일이어서 뭔가 영화 같아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도 바이에콤 퓨어카밍 시카데이션 21호 라이트 베이지 사용해볼게요. 요즘 좀 피부 컨디션이 마냥 좋진 않은데 커버력이 좀 필요해가지고 살짝 커버력도 있으면서 피부 표현 예쁜 베이스를 사용하고 있어요. 갑자기 또 제품 설명. 정말 비행기에서
가는 50분 동안 굉장히 잠도 못 자고 조금 긴장이 있었거든요. 계속 말을 거셔가지고 제가 그냥 오전 막 7시에 일어나가지고 기획안 쓰고 막 촬영 2개 하고 간 날이어서 엄청 피곤했는데 계속 빨리 내리고 싶다는 생각과 함께 아 이거 빨리 퍼링이들한테 썰 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계속 가고 있었죠. 그 중간중간에도 엄청 많은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좀 어필 같이 너무 부담은 안 주시는 것 같았지만 부담이 살짝 됐고요. 아들이 이제 미국에서 유학하고 있는데 이제 들어오면은 같이 밥을 먹어보는 게 어떻겠느냐. 그냥 가볍게 밥만 먹어보라고 말씀을 하시긴 했어요. 어쨌든 처음 뵌 분들이고 당황스러우니까 그냥 웃고만 있다가 엄청 막 설레하시고 제 눈을 엄청 예쁘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웃는 것도 예쁘다, 막 계속 말씀하시면서 그냥 흔하게 있는 일이 아니어서 더 재밌었고 그냥 엄청 저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게 느껴져가지고 재밌었어요. 그리고 도착해가지고 내렸는데 이제 제가 더 나중에 내렸거든요. 짐 때문에 막 이렇게 챙기고 나가느라고 늦게 내렸는데 안 가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악수까지 하고 가셨다는 그런 일이 있었어요. 너무 신기하죠? 다음으로 바닐라코의 프라임 프라이머 피니쉬 파우더 사용해 줄게요. 제 영상에서 정말 많이 출연한 단골 제품이죠. 저 파우더 단계에서는 늘이 파우더 아니면 프레스트 타입으로 사용을 하는데 베이스 단계 끝나고 조금 얼굴에 외곽을 눌러주고 싶을 때는 꼭이 제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내장된 퍼프 써도 되는데 이 브러쉬로 사용해 볼게요. 팩트 버전이 그냥 좀 간편하긴 한데 이 파우더 제품은 좀더 이제 강하게 유분을 잡을 때 사용하기 좋아서 그때그때 원하는 제품으로 쓰고 있고요. 저는 그 기존의 핑크 뚜껑일 때부터 사용을 했었는데 이게 리뉴얼이 되고 패키지도 훨씬 고급스러워지고 제품력도 더 좋아져서 진짜 인기도 많고 워낙 원래 유명했지만 요즘 완전 대박템이 된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눈썹 쪽에도 살짝씩 눌러줍니다. 이렇게 브러쉬로 가볍게 슥 지나가 주기만 해도 한 번에 보송해지는 그런 강력한 세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되게 매끄럽고 블러 처리한 듯한 피부 표현을 완성해줘요. 그래서 좀 매트한 피부 표현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파우더는 이 제품 한번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내장된 퍼프가 있기 때문에 뭔가 휴대해서 아니면 뭐 여행 가서 사용할 때는 굳이 브러쉬 챙기기 귀찮다 할때 이렇게 퍼프로 사용해주셔도 좋아요. 요게 이제 올리브영 가신 분들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워낙 1등 파우더로도 유명한 제품인데 이번에 올리브영 MD픽으로도 선정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올리브영에서 12월 한 달간 무려 30%를 할인받아서 구매할 수 있다고 하니까 아직도 이 바닐라코 파우더 제품 안 써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한번 사용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지베르니에서 새로운 신상 제품들이 좀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도 지베르니 정말 좋아하지만 이게 브로우 컬러들도 너무 예쁘고 제품력이 너무 괜찮아서 요즘 완전 빠져서 쓰고 있어요. 일단 지베르니의 임프레션 더블 엣지 브로우 펜슬 02 쿨애쉬 컬러 사용해 볼게요. 이건 이렇게 사선 쉐입으로 된 플랫 브로우거든요. 일단 이걸로 좀 전체적으로 컬러감을 싹 넣어주고 모양은 얇은 심으로 잡아주려고요. 제가 이번에 뿌리 염색을 해서 머리 헤어 컬러가 조금 어두워졌거든요. 그래서 브로우도 살짝 좀 어둡게 완성할 건데 이 컬러감이 애쉬빛 컬러여서 이게 너무 진해 보이지도 않고 분위기가 예뻐 보이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컬러를 넣어주고 그리고 뒤에는 스크류 브러쉬로 한번 풀어줄게요. 지베르니의 임프레션 초슬림 브로우 펜슬 01 마이크로 애쉬 컬러를 사용해서 조금 더 브로우를 섬세하게 그려줄 건데 이게 그냥 동그란 원형이 아니라 살짝 눌려있는 그런 타원형 쉐입이라서 되게 더 그리기가 쉽더라고요. 더 날렵하게 꼬리를 빼기가 쉬워요. 뒤쪽을 잡아서 뒤로 갈수록 조금 진해지는 느낌으로 그려볼게요. 그리기도 쉽고 아까 파우더로 살짝 유분을 잡아주니까 더잘 그려져요. 그리고 나서 이제 브로우 카라는 지베르니의 임프레션 세팅 브로우 카라 02 쿨애쉬 컬러 사용해 볼게요. 이것도 컬러가 진짜 예쁜데 이런 색감이에요. 되게 소프트하면서도 애쉬빛 컬러감이라서 너무 많이 밝아지진 않지만 부드러운 그 느낌이 싹 입혀져서 굉장히 예뻐요, 컬러가.
섀도우는 이 비바이바닐라의 무드온 아이 팔레트 04 멜로우 모브 컬러 사용해 볼게요. 먼저 가장 밝은 색상으로 베이스를 깔아 볼게요. 오늘 사용하는 색조는 진짜 제가 요즘 가장 최고의 조합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여쿨라 메이크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조합하면 진짜 실패 없다 하는 그런 제품들이거든요. 그리고 이 모브빛 컬러감을 얹어줄 건데 이게 색감이 진짜 예뻐요. 제가 원래 여쿨라지만 그 라벤더 계열 그런 색감은 의류 같은 옷을 입었을 땐잘 어울리는데 이제 색조로 올리면 진짜 안 어울리거든요. 많이 라벤더빛도 아니고 너무 핑크도 아닌 그런 뮤트한 느낌인데 올렸을 때 색감이 진짜 분위기 있게 예쁘더라고요. 진짜 컬러를 너무 잘 뽑아서 이걸로 메이크업 한 날은 한 번도 마음에 들지 않았던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음영 컬러는 두 개를 섞어서 같이 써주고 있어요. 여기서 좀 보랏빛으로 음영이 들어가면 좀 다른 제품들이랑 비슷해지는데 브라운빛이 딱 들어가니까 전체적으로 색감이 은은하고 이 조합이 되게 예뻐요. 이렇게 발라준 상태에서 이 데이지크 팔레트에 있는 펄을 제가 되게 좋아한다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두개 중에서 위쪽에 있는 자잘한 펄을 눈두덩에다가 올려줄게요. 맑은 느낌이라서 되게 예쁘거든요. 좀 데일리하게 사용하기 좋은데 살짝 핑크펄인데 또 너무 핑키한 느낌도 아니어서 이 펄을 굉장히 좋아해요, 제가. 그리고 이제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 제가 요즘 속눈썹 붙이는 거에 푹 빠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재유랑 그 배령 언니랑 인구랑끼리 만난 날 그날도 속눈썹 붙이고 갔는데 눈을 너무 칭찬을 많이 받은 거예요. 다 너무 예쁘다고 샵 갔다 온것 같다고 할 정도로 너무 예쁘게 봐줘서 한번 영상을 찍어볼까요? 했더니 이제 우리 펄링이들도 많이 좋다고 해주셔서 단독 영상으로 곧 찍어서 오려고 해요.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그냥 간단하게 붙인 모습만 보여드리고 자세한 영상은 따로 얼른 만들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베르니의 밀착 펜슬 라이너 04 그레이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속눈썹 풀이 검정색이기 때문에 여기 점막이 보였을 때 점점점점이 있으면 좀 깔끔해 보이지 않잖아요. 그래서 미리 점막을 채우고 그 위로 속눈썹을 붙여볼게요. 여기다가 속눈썹 예쁘게 붙여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지금 속눈썹은 이렇게 붙였고요. 저의 속눈썹과 이 가닥 속눈썹을 좀 연결시켜주기 위해서 마스카라는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매지컬 픽싱 마스카라 3호 애쉬 브라운. 이렇게 속눈썹 붙인 상태에서는 완전 꼼꼼히 바르는 느낌이 아니라 이 뿌리 쪽 있죠? 여기 위주로만 발라주시면 돼요. 오마이갓. 너무 많이 발랐잖아. 아무것도 안한 것보다 한게좀더 정돈된 느낌을 줘서 눈이 좀 안정감 있게 보인다고 해야 되나? 여긴 지금 위에만 강조되어 있으니까 언더도 이렇게 한번 잡아주는 게 예쁘더라고요. 섀도우를 썼지만 애교살은 살짝 이런 피치 베이지 빛으로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그대로 끝내는 게 아니라 디어달리아의 파라다이스 샤인 아이 시컬 미니 뮤즈 컬러로 여기에 펄감을 좀더 올려줄 거예요. 근데 얇게 올려줄 거기 때문에 저는 립브러쉬에 살짝 묻혀서 지금 애교살 위로 이렇게 얇게 올려볼게요. 여기 처음부터 중앙까지만 좀 바르는 게 예쁜 것 같아요. 지베르니의 밀착 브러쉬 라이너 블랙 브라운 컬러를 사용해서 아이라인 꼬리를 그려볼게요. 꼬리까지 이렇게 그려주면 오늘 아이 메이크업은 완성입니다. 너무 예쁘죠? 요즘 이 조합에 엄청 빠져서 매일같이 하고 있습니다. 속눈썹만 그때그때 다르지만. 그리고 투쿨포스쿨의 아트클래스 바이로댕 쉐이딩 모던 컬러를 사용해서 얼굴에 윤곽을 좀 잡아주겠습니다. 제주에서 진짜 맘 놓고 막 먹었더니 하루 만에 엄청 붙더라고요. 서울에선 그래도 집에 있을 때는 식단도 하고 이랬는데 갑자기 그렇게 먹으니까 맛있긴 했지만 제그 루틴이 다 깨지는 것 같은 그 느낌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빨리 서울에 와서 식단도 하고 운동하고 싶었어요. 블러셔는 요즘 제가 진짜 잘 쓰고 있는 이오브의 믹스 매치 치크 팔레트 02 쿨믹스를 사용해 볼게요.
요게 그 임보라 언니가 제작해서 나온 팔레트인데, 이 위에 두 개는 프레스드 타입이고요. 아래 두 개는 젤리 타입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전에 테스트할 때 제가 써보고, 와, 이거 나오면 진짜 대박나겠다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진짜 대박이 났더라고요. 이게 뭐, 요렇게 써야 될것 같은 톤 구성이잖아요. 근데, 요렇게 써도 예쁘고, 요렇게 써도 예뻐서, 진짜 어떻게 조합해도 예쁜 팔레트더라고요. 오늘 살짝 모브빛 컬러지만 너무 이쪽으로 가면 많이 쿨한 느낌이 날것 같아서 요 컬러를 먼저 써주고 그리고 위에는 살짝 이 퍼플빛 컬러를 얹어볼게요. 일단 이 젤리 타입은 그냥 손으로 얹어주는 게 예뻐서 바로 손가락으로 두드려볼게요. 생각보다 블러셔 제품들은 빨리빨리 안 쓰잖아요. 근데 요거는 금방 힙팬을 볼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강하게 들 정도로 제가 요즘 너무너무 잘 쓰고 있어요. 이렇게 발라준 상태에서 이제 프레스드 타입 여기 두 번째 있는 거를 같이 보내주셨던 이 브러쉬를 사용해서 발라볼 건데 이 브러쉬가 저는 처음 사용해보는 형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생겨가지고 발라주기가 진짜 편하더라고요. 살짝 좀 블러리한 느낌도 주면서 뽀용한 느낌이 딱 생기거든요. 이렇게 발라주면서 코끝이랑 턱끝에도 살짝 지나가주고 요거는 좀더 영역을 넓게 해서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오늘 립은 또 제가 굉장히 애정하는 제품이죠. 디바이 바닐라의 글로우 베일 틴트 포린 모브와 로지쉘 컬러입니다. 제가 올리브영 추천템에서도 추천을 했던 만큼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립인데 일단 요 포린 모브 컬러를 베이스로 발라줄게요. 요게 제가 스토리에 올렸던 속눈썹 메이크업 영상 찍을까요? 했던 그 스토리에 했었던 메이크업의 립이 요 제품이거든요. 이게 출시할 때그 소복님과의 콜라보로 다섯 가지 컬러가 제작이 됐는데 거기에서 제가 가장 애정하는 조합이 바로 이 컬러 조합이고 매트 톤에는 많은데 이런 촉촉한 립에는 잘 없는 누디하면서도 뮤트한 색상 구성이라서 정말 분위기 있게 예쁜 그런 색감 구성이에요. 먼저 이렇게 포린 모브를 발라주는데 지금 보셔도 컬러감이 강하지 않고 뮤트하죠? 그냥 바로 진한 컬러를 올리는 거랑 이렇게 컬러를 조합해서 발랐을 때 느낌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우리 쿨톤 퍼링이 드리라면 이 포린 모브를 먼저 바르는 걸 추천드리고요. 좀더 베이지 컬러도 있기 때문에 그런 컬러는 웜톤 분들이 베이스로 사용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데일리하고 차분한 느낌으로는 이것만 발라도 이렇게 예쁜데 여기다가 저는 로지쉘을 바르는 걸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게 완전 메인 컬러인데 빗을 안쪽으로 발라서 그라데이션 해줄게요. 너무 예쁘죠? 이 컬러 조합이 진짜 미쳤다니까요. 우리 여쿨라 퍼링이들이라면 진짜 이 조합으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뮤트하면서도 이런 맑은 시스루광이 올라오기 때문에 그 탱글한 느낌이 굉장히 예쁜 립을 완성해주고요. 그것도 이제 궁금하신 분들은 이틀 뒤인 12월 5일에 올리브영에서 이 글로우 베일 틴트를 오늘의 특가로 진행한다고 하니까 좀 궁금하신 분들은 잠깐만 기다렸다가 그때 좀 저렴하게 구매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도 마지막으로 글린트의 하이라이터 밀키문 컬러 사용해서 얼굴에 광을 좀 찾아줄게요. 지금 전체적으로 좀 매트해졌기 때문에 이 광을 안 찾아주면 저는 진짜 외출 불가일 정도로 너무너무 중요한 단계예요. 광대까지 발라주면 완성입니다. 이 조합 진짜 너무 마음에 드는데 일단 머리도 하고 옷도 갈아입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렇게 완성을 해서 돌아왔습니다. 확실히 손다운도 하고 제가 블루 컬러가 잘 받아서 그런지 이런 데님이 진짜 잘 어울리는 것 같은 느낌이죠. 뭔가 시원한 느낌? 이거는 그 레이브 제품이고 그때 제휴가 생일 선물로 줬던 블라우스인데 그때는 제가 살이 지금보다 쪄있을 때라 진짜 타이트하게 들어가서 못 입고 나갈 정도였거든요. 근데 요즘에 살이 좀 빠져서 이제 예쁘게 입고 다닐 수 있게 됐어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오늘 좀 제가 좋아하는 조합들로 메이크업 해보면서 재밌는 썰도 한번 풀어봤는데 반응이 좋으면 제가 또 어떤 재밌는 썰이 있나 생각해보고 또 다른 주제로도 겟레디를 준비를 해볼 테니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길 바라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안녕!